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입니다. 캬, 좋았는데. 왜, 뭐, 아, 2000이요? 기분. 아. 뭐, 내일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1400포인트 갈 때, 그 두 달도 안 됐어요. 딱 두 달 전이죠. 네? 3월 19일. 아, 그런가? 네, 딱 두 달 전입니다. 아, 진짜 두 달 만에. 네. 시체 말로 진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군요. 아직 천당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로 치면 패러다이스죠. 그렇죠. 뭐. 오늘 장 좀 보십시다. 아, 오늘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2000포인트를 넘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03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예. 역시 뭐 2000선 오면 좀 정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많았을 거예요. 예. 차익 실현 매물에 조금 시달렸습니다. 오늘 예. 2000포인트 전후반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큰 변동 없이 뭐 2003포인트에서 1993포인트 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8포인트가 오른 199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예. 코스닥은 뭐 700선을 넘어서서 좀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7포인트 상승해서 716포인트. 예.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1%. 그러니까 이게 하루는 형이, 하루는 동생이 계속 이제 상승률 기준은 며칠 전부터 계속 오락가락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만 쫙 올라가고 코스피는 지지하고 이런 거보다, 그죠? 뭐 한 번씩 이제 뭐 대형주 올랐다 중소형주 맞아요. 올랐다 뭐 그래야 네. 좋은데 뭐 최근에는 계속 중소형주만 좋았었죠. 그런데 네.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형주도 한번 크게 올라주고 네. 뭐 안 올랐었던 자동차 같은 것도 한번 올라주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돌을 돌려가면서 네, 순환매가 돌면서 네.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오늘 하루였고요. 예.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이요, 769억.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야, 어제 그제도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일별로 보면 외국인이 769억을 어제 샀고요. 오늘 샀고요. 예. 어제 788억. 예. 그다음에 5월 19일 백신 개발됐다라고 한 날 예. 3,600억.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의미가 좀 있다라고 봐야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오늘은 많이 팔았습니다. 예. 3,900억 정도 오늘 기관이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2,900억 순매수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비슷합니다. 예. 규모만 좀 다르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00억, 350억 예. 매수했고요. 기관이 4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오늘 코스피에서는 460 종목, 코스닥에서는 740 종목. 그래서 예. 뭐 상승 종목 수가 좀 더 많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60전 상승해서 네. 1230원 90전. 뭐가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요, 좀 크게 봤을 때 정부가 이제 그린 뉴딜 한다. 이거 아침에 네. 뉴스 시간에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어제 네네. 우리가 특별 생방송을 했잖아요. 네네. 유진투자자 한병화 위원을 모시고 네. 정확하게 이 내용을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댓글에 어제 그거 듣고 풍력 사서 뭐 25% 막 이 댓글이 많은 이유가, 사실 청와대 발표 전에, 청와대 발표가 오후 4시인가 됐으니까 네네. 우리는 아침 9시에 그 발표 네. 지금 방송을 했거든요. 야, 소름 끼치더라고. 물론 이제 제가 초대를 하고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네. 야, 그 예산을 거기에 포함해 쓴다라는 그것까지 딱 나오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상한가 쳤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늘도 거기가 굉장히 네. 강했습니다. 예.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예. 수소.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예. 오늘 이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쪽, 평택에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라고 예. 하면서는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 소재 이런 쪽들도 강세를 맞죠. 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일단 중국이 대규모 투자할 것이다. 오늘 양해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기대감에 5G 이런 쪽들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돌려가면서 순환매의 성격으로 강세장이 연출되는데, 물론 이제 경기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요즘에는 아유 그건 그때고 지금 즐겨라. 사실 이게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지금 더 고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많죠. 워낙 세게 당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해서 인버스 예. 하신 분도 많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글쎄요. 사실 뭐 시장은 추세를 따라 가게 되어 있고 예. 경기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하는 거거든요. 예. 경기라는 것은 후행하는 거고 경제 지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뭐 4월 달 거, 그렇죠. 뭐 3월 달 거, 지나간 거 보는 거고 1분기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먼저 가는 주식을 따라가기는 사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영향에 사실 매크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군요. 주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걱정스러워하기도 뭐 하는 분들도 그렇군요. 있죠. 1분기 중국 성장률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분기 중국 성장률이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6.8%라고 써놓은 건 이건 왜? 이거 뭐냐면요. 네. 오늘부터 양해, 오늘 네. 4시부터 양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양해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올 한 해 성장률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네. 그리고 부양책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건데 사실 성장률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렇죠. 전병서 소장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1분기에 -6.8%를 찍었기 예. 때문에 올 전체 성장률을 예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좋게 나오지 않는데 굳이 발표할 필요가 목표치를 발표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죠. 뭐 1분기 성장률 목표치는 3%입니다. 이거는 사실 예. 굉장히 하나만한 거거든요. 예. 지금 어제 KDI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0.2% 발표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거든요. 주요 국가들 중에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 플러스 성장률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네, 대한민국뿐이 없을 그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본 걸로는 뭐 네. 그런데 마이너스 낙폭이 어느 정도냐지 사실. 네. 네, 그런데 뭐 거기서도 그런데 뭐 중국은 뭐 많이 나와봐야 뭐 3% 뭐 그렇지 않겠느냐. 네.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장률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부양책이 뭐가 나올 것이냐 네. 이건데. 이제 어제였죠. 블룸버그가 중국이 2025년까지 10조 위안 이게 얘들은 5개년 계획을 짜요. 예. 지금 2020년이 13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예. 그래서 2025년까지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00조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기술주 조건 확보를 추진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도 못 사게 하고 막 엄청 괴롭히잖아요.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가 만들었으면 되잖아. 예. 이렇게 해서 1700조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예. 이게 보도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영향 하면 뭐 사실 중국이 투자하면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통신이 뭐 훌륭하니까 5G 쪽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의 핵심은 소비부양입니다. 예. 얘들이 이제 수출로 먹고 살기는 미국이 하도 괴롭히니까 예. 힘들 것이다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억 인구가 물건 하나씩만 사도 소비가 예. 엄청 잘 될 거 아닙니까? 소비로만 네. 소비로만 해도 먹고 살 수 그렇죠.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부양책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는데 그렇게 예. 되면 우리 쪽에서는 사실 그쪽에 브랜드가 있는 중국에서 먹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 양회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뭐 대표적인 게 LG생활건강 같은 그렇죠. 네. 오리온 같은 애들이 그런데 초급파이 그렇죠. 뭐 오늘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전망이 양해는 27일 날 끝납니다. 구체적인 뭐 부양책이 나온 이후에 아마 또 이런 종목들은 그렇군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그 20일까지 수출 실적이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수출 실적을 내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 20일 지났으니까 일평균 수출이 보니까 20% 정도? 네, 마이너스가. 뭐 감소인데 네. 이 정도면 예상 10일까지보다는 나쁘지 그렇죠. 않네요. 네, 30% 마이너스 30%에서 좀 줄어들었고 예. 내용이 좋습니다. 예. 수출이 203억 달러로 -20.3%, 수입이 230억 달러로 -16.9%. 예. 이거 5월 달에 잘못하면 무역 수지 적자를 볼 수도 있겠어요. 잘못하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마지막에 10일까지도 그랬잖아요. 아니, 왜냐면요. 지금 반도체가 예.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예.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13%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도체는 뒤로 갈수록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뭐 좀 바뀔 역전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 되고요. 예. 선박이 31%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이. 이건 뭐가 저 대형 그렇죠. 유조선이 뭐 이런 것 저 인도가 됐군요. 네, 보니까. 선박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예. 승용차가 -58%. 처참하네요. 네, 석유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68%. 예.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수출 수요도 줄고 그런 영향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고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중국이 수출 감소가 -1.7%로 선방했습니다. 야, 이게 살렸군요. 그나마. 그렇죠. 중국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구나를 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미국은 -27%로 아직까지는 평균에 좀 못 미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수입도 잠깐 보면요. 정보통신기기가 13% 증가했고 예. 승용차가 27% 증가했습니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외제차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소세도 인하돼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사기 좋대요. 이건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약간 우리나라 보복 소비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수출이 60%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 외산 승용차 수입은 27% 늘었네. 네. 이건 조금. 아, 그것도 있대요. 일부 브랜드가 할인 디젤 이런 거 승인이 굉장히 끌다가 인증이 돼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들어온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요즘 자동차 좀 알아보고 있어서 네. 알거든요. 어쨌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출이 큰 폭으로 줄진 않았다. 네. 좀 걱정했었는 건 한 40%, 50%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월 FOMC 의사록이 나왔군요. 뭐 이거는 뭐 뒤에 시간에도 많이 할 텐데 예,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월이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거부하면서 예. 총알이 남아 있다, 예. 쓸 카드가 많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이제 다음 연준 때 다음 FOMC FOMC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자율의 캡을 씌워서 그 기준금리를 연준이 그 정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국채 금리를 연준이 네. 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시중에서 거래되는 기준 저 국채 금리도 그렇죠. 목표를 네. 정해서 예를 들어서 2년물을 1%로 연준이 정했다. 그러면 2%에서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다 사버려. 그렇죠. 연준이 사버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네. 가지고 연준이 뭐 국채 오죽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그걸 풀어 버리면 다시 금리가 네.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오건영 팀장이 지난주에 했던 얘긴데 이거 그렇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랑 네. 이 그 YCC 이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어제 채권 금리 뭐 달러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는 어제 하락하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나하나 연준도 털리는 느낌이네요. 안 한다던 거 하나씩 하다가 결국 올 가을쯤 할 수 없어요. 유럽도 하고 뭐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하죠. 이러면 또 장이 또 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저 오건혁 팀장한테도 살짝 한번 여쭤보죠. 자, 오늘 증시 마감 시황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 박재형 차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시황 시간이 참 부담도 없고 예, 좋습니다. 남은 경자년 한 해 내내 이런 분위기 콜? 경기도 좀 좋아지면 경기도 같이 좋아지면 저희는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자꾸 올라요. 이것도 굉장히 주가가 오르면 경기도 좋아져요. 그럴까요? 예. 네. 그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경기 좋아지는 걸로. 예. 자, 한투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